인간의 집이잖아. 1년에 한 번씩 인간들은 숲속에서 가장 뾰족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마법의 별을 얹어놓고 소원을 빌면 다음날 아침에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지. 반짝이는 마법의 생쥐였으면 좋겠어. 뭐라고? 제가 말 안 했던가요? 저희 가족은 생쥐예요. 귀를 보면 알아. 어서 가자, 흰카페 집으로. 난 새집만 쥐들처럼 탈 수 뭐. 와! 생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? 살금살금이에요. 숨어! 생쥐였으면 좋겠어. 자꾸 응가에 들어있는 동전 하나. 안녕? 진짜 쥐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지? 분위기 안 좋네. 분위기 더 안 좋아졌네. 로빈, 넌 생쥐가 아니야. 하지만 당연히 넌 생쥐란다. 네? 미안, 헷갈리게 말했나? 네, 쟤는... 살금은 이렇게... 우린 생쥐 가족이라는 거야. 모두 말이야. 고양이도 가족이에요? 아니, 딩크. 고양이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.